네, 안녕하세요. 주식투자 전문 채널 이임TV입니다. 네, 오늘 미국 주식은 좀 빠졌는데 오늘 새벽에 코스피는 오늘 8% 올랐네요. 코스닥도 6% 상승 마감했습니다. 오늘은 원달러 환율이 좀 빠지다가 계속 현재 10원 넘게 상승해가지고 1333원에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다우지수는 차트를 여러 번 봤지만은 현재 구부러지고 있어가지고 이렇게 바로 뭐 내려올 건지 한번 들었다가 내려올 건지 둘 중에 하나 같은데 원래 이게 바로 내려와야 맞죠. 바로 내려와야 맞는데 확률적으로 볼 때는 바로 내려올 확률이 조금 더 커 보이네요. 조금 한번 들었다가 좀 더 가다가 빠질 확률보다는 코스피 지수는 보더라도 먼저 빠졌잖아요. 먼저. 그래서 오늘 미국 주식이 좀 빠졌어도 빠지지 않고 아까 올라간 거예요. 먼저 선반영을 이틀이나 했기 때문에 미국 주식이 크게 빠지지 않자 코스피 지수도 추가락이 나올 것 같습니다. 이 LW는 오늘 제대로 거래를 하지 못했어요. 어제 수요일처럼 좀 충분히 기다렸다가 들어갔어야 되는데 아침에 좀 약간 오르셔가지고 눌림목 줬잖아요. 그래서 여기서 더 빠질지 오를지 모르잖아요. 그래서 충분히 기다려야 되는데 기다려서 여기서 들어갔으면 먹었죠. 그래도 많이 먹었죠. 무조건 수익인데 왜 여기서 들어갔는지 저도 이해가 안 갑니다. 여기서 들어가 여기쯤에 들어갔어요. 약간 위에서. 저는 여기서 그냥 들어갔고 오늘은 좀 심리로 한 것 같습니다. 빠질 때 더 빠질 줄 알고 못 잡을 줄 알고 그냥 들어간 것 같아요. 저는 250원에 들어갔고 단톡방은 220원에 좀 올라갈 때 들어갔는데 결국에는 매수가까지 오질 않았죠. 거의 안 와가지고 오늘 수익을 못 봤네요. 그래서 그냥 소액이라 홀딩을 해봤습니다. 월요일부터는 최저점이라고 생각할 때 콜도 원래는 하락장에서 콜은 안 해야 되는데 콜은 물리면 홀딩 못해요. 그거는 알고 있어야 됩니다. 콜은 물리면 무조건 종가에 수익이든 손실이든 매도해야 됩니다. 하락장에서는 콜도 하고 풋도 하고 이런 식으로 좀 다 단타할 생각이니까 바로바로 대응하실 수 있는 분만 해야 됩니다. 이건 바로바로 대응 못하면 안 돼요. 콜도 먹고 풋도 먹고 할 수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바로바로 대응할 수 있는 분은 하고 그렇지 않은 분은 하나만 하는 게 좋아요. 하나는 이제 추세에 맞는 걸 하는 게 좋죠. 추세에 맞는 게. 하락장에서는 풋, 상승장에서는 콜로 이렇게 하나만 하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하락 초기에 이런 데서는 콜은 아예 할 생각을 말해야 돼요. 초기에는. 근데 이게 많이 이제 빠졌을 때 이렇게 좀 어느 정도 빠졌을 때 다운은 안 빠지고 하니까 콜도 해보는 거죠. 그런 식으로 콜도 희망이 있을 때는 콜, 풋 다 하고 그렇지 않을 때는 고점에서 처음 빠질 때는 코로나 아예 뭐 들어갈 생각하면 안 됩니다. 네, 주식은 꼭 먹고 안 먹고 할 정도 아침 방송에서 매수하라겠죠. 8,500원 정도 매수하라겠는데 오늘도 올라갔네요. 그리고 단톡방에서 만원 제강 오늘 28,000원 저도 좀 늦게 들어갔는데 아침에 바로 들어갔어야 되는데 제가 좀 깜빡했어요. 그래서 약간 올라갔을 때 28,000원 정도 올라갔을 때 29,000원까지는 잡으라겠는데 31,000원에 끝났네요. 31,000원에. 저도 28,000원대에 잡아가지고 31,500원에 일부는 매도를 했고 장주에는 거의 2,000원까지 올라갔었죠. 1,550원에 일부 매도했고 일부는 홀딩 중이네요. 오늘은 상한가 안 나왔고 만약에 급등 나오면 또 매도하면 되고 없는 분들은 다시 또 매수가 27,000원 이렇게 오면은 1차 매수하면 됩니다. 이런 종목 한번 딱 먹으면은 말해야 돼요. 다음에 잡을 때는 여러분들이 물어보고 잡아야 됩니다. 물어보고. 절대로 한번 먹고 또 접근하면 안 됩니다. 매수가 딱 해가지고. 이 종목은 아침 방송에서 추천을 못했네요. 깜빡하고 한다고 관심을 심어뒀는데 빠뜨렸어요. 그리고 미래산업은 오늘 권리락 해가지고 1,140원에 끝났네요. 유상증자가 가격이 1,000원대에서 747원이 걸만거로 대폭 내렸어요. 그래서 1,000원 정도는 유지해야 유상증자가 성공할 수 있기 때문에 1,000원 밑으로는 쉽게 내려가진 않겠지만 만약에 유상증자가 끝나면은
8,900원까지는 바로 내려갈 겁니다. 그래서 750원 정도 이상자는 아마 받으면 큰 손해는 없어 보이네요. 이 종목은 이상자 받기 싫은 사람은 수익 나면 매도를 하라겠어요. 저도 여기서 수익 나가서 바로 매도를 했거든요. 이상자가 1,000원대라 희망이 없어 보여가지고. 그런데 750원 밑으로 대폭 내렸기 때문에 만약 못 팔으신 분은 지금 약간 손실이죠. 1,200원대 잡았으니까. 그래서 지금 매도를 하고 제 생각에는 좀 기다려가지고 본전 용은 좋은데 하여튼 매도를 하고 위상자를 받으면 여기서 손실 본 거는 복구할 수 있을 것 같네요. 한국 석유는 추가 급등 나와가지고 장중에 2만 거의 2천 원까지 올라왔죠. 2만 2천 원까지. 2만 5천 원까지는 보고 분할로 매도하라겠죠. 네, 2만 1,200원에 끝났네요. 1,600원에 16,000원에 매수하신 분은 느긋하게 여기서 좀 흔들어도 좀 기다려야겠잖아요. 2만 원 넘어간다고. 결국에는 2만 1,200원에 마감을 했습니다. 네, 아침에 추천한 고배당주 꼭목과 알목과 할 종목은 길게 봐야 돼요. 길게. 단기로 하실 분은 매수가에만 잡으면 수익이잖아요. 오늘도 300 얼마 올라갔고 수익이라 뭐 조금 먹고 매도하실 분은 매도하면 되고 그 장기로 배당도 먹고 좀 크게 올라갈 때까지 기다리고 싶으신 분은 좀 길게 잡고 기다리면 됩니다. 오늘 지수는 올라서 삼성전자는 또 700원 내려가지고 6만 600원, 간신히 6만 원은 유지하고 오늘 마감을 했네요. 하이닉스는 5,000원 올라서 17만 4,100원에 마감을 했습니다. 어차피 삼성전자는 6만 원은 깨지게 돼 있고 제가 5만 원 밑에까지는 간다겠죠. 삼성전자가 지금 현재 코스피 지수와 같이 움직이다가 혼자 많이 빠졌어요. 삼성전자로 볼 때 코스피 지수는 지금 2,400, 최하 400에서 300까지도 와 있어야 되는데 코스피 지수보다는 삼성전자가 훨씬 많이 떨어졌다 이렇게 보면 됩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코스피 지수가 2,300까지 이렇게 오면은 300이나 이렇게 오면 삼성전자는 5만 원 밑으로 내려간다 이렇게 보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스페코는 전 거래일에 4,800원 찍고 오늘은 뭐 약간 올라가 4,500원까지 갔다가 4,255원에 마감했네요. 스페코는 안심 종목이라 3,000원대만 오르면은 항상 수익을 주는데 요거는 전쟁 관련주예요. 그래서 북한에서 또 뭔 일 있으면 올라가고 그리고 또 지금 이스라엘하고 또 이란까지 이렇게 또 안 좋게 전개가 되니까 또 올라가는 겁니다. 항상 오래 안 기다리고 눌림 맞추면 항상 수익을 줘요. 그래서 스펙하고 한국 석유는 바로바로 수익 내고 싶으신 분들은 이게 눌림 오셨을 때 들어가라고 몇 달 전부터 계속 언급을 했습니다. 근데 오늘은 뭐 수익을 아주 조금밖에 못했네요. 오늘도 100만 원 이상 단타 수익이 났었는데 욕심을 부렸어요. 욕심을. 그래가지고 팔질 않아서 결국에는 70만 원 손실 마감이 됐네요. 오늘은 만원제강에 60만 원 먹었는데 조금만 팔렸어요. 그래가지고 16만 원만 챙기고 ELW 선타에서 80만 원 먹었는데 안 챙겨가지고 70만 원 손실로 마감했네요. 풋을 너무 고가에 잡아가지고 방어 콜을 좀 잡아봤어요. 콜을. 방어 콜을 좀 잡았는데 그게 80만 원 수익 났었는데 결국에는 안 팔았더니 70만 원 손실로 마감했네요. 콜도 손실, 풋도 손실. 하여튼 월요일 날은 콜은 뭐 방어콜은 항상 만약에 풋이 2만 주다 그러면 방어콜은 만 주만 잡는 거예요. 똑같이 잡으면 안 됩니다. 그럼 나중에 크게 빠져도 수익이 별로 없어요. 그래서 월요일 날은 크게 빠지면은 풋이 좀 손실 보더라도 수익은 좀 크게 날 것 같네요. 손실이 났을 때 대응을 잘해야 됩니다. 대응을. 대응을 잘해야 수익으로 빠져나올 수가 있어요. 너무 욕심부리면 안 되고 오늘은 아주 단타가 접근도 너무 급했고 또 욕심을 부렸어요. 또 수익 났을 때 좀 팔아줬으면 좋은데 그러면 일단 오늘 수익이 한 140만 원 정도 수익이 났는데 역시 욕심을 부리고 원칙대로 안 하니까 대응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안 잡히는 한 이들에도 좀 1시간, 최소한 1시간은 지켜보고 최저가 매수를 노리면 수익이 항상 나죠. 수요일 날도 최저가 매수 노려가지고 500만 원 가까이 수익이 났듯이 물론 단타로는 200
얼마 수익이 났고 그런 식으로 수익이 나는데 너무 급하게 잡으니까 ELW는 급하게 잡으면 거의 실패하더라고요. 예전에 보니까 좀 심사숙고 해가지고 오늘 내가 못하는 아니더라도 최저가 매수에 집중을 해야 됩니다. 오늘도 한 시간만 지켜보고 들어갔으면 거의 한 100에서 150만 원 수익 내는 데는 풋도 거의 무난했을 건데 그 원칙을 항상 지켜야 되는데 조금 벌다 보면 이게 또 좀 헤어져요. 또 마음이 그래가지고 급하게 들어간 경우도 있습니다. 네, 급등주하고 그 구배당주 궁금하신 분은 아침 방송 들으시면 되고 그리고 ELW 접근 방법도 아침 방송에서 언급을 하니까 거의 다 맞거든요. 네, 대응하시면 되고 디테일하게 하고 싶으신 분은 단톡방 들어오시면 됩니다. 단톡방은 멤버십 회원분은 3개월에 기본은 45만원, 비회원은 60만원입니다. 그리고 주식하고 ELW 제대로 배워보고 싶으신 분은 멤버십 5단계 주식교육 1강부터 3강까지 6단계 ELW 교육 1강부터 6강까지 들으시면 됩니다. 많은 도움이 될 거예요. 제가 주식은 뭐 거의 완전히 그 완성한 지가 벌써 뭐 20년이 넘었어요. 20년이 주식은. ELW는 거의 완성 단계에 와 있고 그래서 주식으로는 뭐 제가 실패한 적이 거의 없어요. 그래서 뭐 여러분들 그걸 보면은 엄청난 도움이 될 겁니다. 그 교육의 가치는 60만 원, 50만 원, 60만 원이 아니라 5천만 원, 6천만 원 가치 그 이상 된다고 보면 됩니다. 주식은 단순하게 해야 돼요. 단순하게 복잡하게 하면은 절대 돈 못 벌어요. 단순하게 들으면은 어떻게 해야 되는지 머리가 좀 어느 정도만 되면 금방 합니다. 금방 알아요. 오프라인 교육 받으신 분들도 한 번만 딱 받으면 금방 아는 분들은 금방 깨우쳐요. 그래가지고 수익을 3년, 4년 이렇게 한 번도 못 했던 분들도 대번에 수익을 냅니다. 운영자금 적으신 분들은 지금 항상 얘기했듯이 재료주 급등주 가지고 하는 게 좋아요. 알파녹스 같은 거 이런 거 바로 이것도 2,300원에서 거의 4,000원까지 이것도 뭐 한 70% 수익을 주잖아요. 바로 주거든요. 휴림 네트워크도 마찬가지고 70% 수익 주게 내려오듯이 이런 식으로 이런 것만 찾아가지고 하면은 1,000만 원 가지고 1년에 1억 만든다고 했죠. 서울 제약도 올라가려고 하니까 1차 매수하고 만약 빠지면 이런 거는 뭐 500원 빠지면은 장이 워낙 안 좋다 하면 1,000원 빠지면 이렇게 추가 매수하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제약주가 잘 움직이다가 요즘 재료가 없잖아요. 재료가 없어가지고 잘 움직이진 않는데 어느 갑자기 재료가 뜰지 몰라요 또. K바이오는 250원까지 오면 좀 좋은데 안 오고 오늘도 10원 올랐네요. 만약에 온다면 매수하면 됩니다. 네, 기타 좋은 종목은 아침 방송에서 언급을 하겠습니다. 네,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MTV였습니다.